분명히 날 보고 달려들었어. 허튼 짓 하면 몇 번이라도 나는 그래줄 수 있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겁을 먹어야 될 때는 겁을 먹어. 괜히 죄 없는 애만 힘들게 하지 말고. 함숙진, 이번에도 당신 짓이지? 오빠, 다행이다. 정말 다행이다. 오빠 잘못될까봐 나 너무 걱정돼서 한숨도 못 잤어. 근데 소리는? 어? 학교에서 올 시간이 지났는데? 진우 씨가 사무실에 있다길래 내가 집에 데려다줬어. 저녁 먹고 숙제하고 있을 거야. 그래, 내가 전화하겠지만 네가 들어가서 소리 좀 잘 돌봐줘. 애 많이 놀랬을 텐데. 그럴게. 내가 잘 다독여줬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. 이장님 오셨어요. 회장님. 그래. 오래 끌지 않고 정신 들어서 다행이구나.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. 죄송하면은 빨리 털고 나와. 그 입사하자마자 이게 무슨 꼴이야? 오빠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, 할아버지. 아니, 그런 게 아니라니. 오토바이가 작정하고 오빠한테 달려들었어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단순 사고가 아니라니. 지금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고 있습니다. 사고를 내놓고 도망을 쳤단 말이야? 찾아주셔서 감사해요, 할아버지. 사고인지 범죄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함 대표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든? 대표님이 여길 왜 오시겠어요? 아니, 그렇잖아도 설렁탕 변호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신데요. 어머, 저보다 먼저 와 계셨네요, 아버님. 테이도 여기에만 매달려 있고 회사가 너무나 바빠서 지금이야 왔습니다. 너, 나 좀 보자. 무슨 말이 오고 갔길래 할아버지 또 저러시는 거야? 글쎄요. 별다른 말씀 안 드렸는데요.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까지 하고. 어머니가 먼저 절 떠보셨잖아요. 그런 식으로만 해봐, 너 어디. 할아버지 기다리세요. 빨리 가보셔야죠.